근데 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외출하기 30분 전에 바르고 또한뭐 두세 시간마다 더 바르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가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자마자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외 활동을 하기 30분 전쯤에 발라야지 피부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외출 30분 전에 조금 미리 발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땀이 나고 이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없어지기도 아, 하잖아요. 지워지고 네. 그리고 하니까. 땀으로 인해서 지워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덧발라주는 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성분들은 화장한 위에다가 덧발을 내면 또 그게 굉장히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컴팩트 같은 걸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을 할때또 중요한 거는 우리 화장품에 들어있는 걸로 쓰시면 안 돼요. 자외선 차단제 그 단독 제품을 쓰는 게또 되게 중요합니다.